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삼성공조라는 종목인데, 뭐 딱히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예,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, 요 21선 라인에서 계속해서 뭔가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는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던 여기 61선과 121선 이 영역 안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얘가 하락을 하고 반등 나와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을 때 이렇게 이탈이 돼서 요 저점 라인을 이탈하거나 또는 이 121선을 이탈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뭔가 애매한 구간이 되어버린 거예요. 우리가 매매하려고 했던 그 영역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중 바닥을 그려놓고 반등이 나왔고 눌리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빠르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좀 노려보고 있었지만은 이런 걸 기대했지만은 얘가 여기까지 와고 이런 식으로 좀 옆으로 눕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에서는 힘이 조금씩 뭐예요?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죠? 예,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추세가 무너진 거는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은 언급이 계속해서 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떨어졌다 조정받고 반등 나서 이 고점 라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버텨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목표를 했던 요 라인 정도에서 매도하면 되겠지만,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전에 형성됐던 고점 라인도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접근하면 대충 평당 요 정도 라인이죠. 올라가면은 전고점이었던 요 구간에서 2분의 1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까지 끌고 가보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얘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? 요 정도 라인이죠. 61선과 121선이 있는 요 구간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수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요런 액션들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,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볼 수는 없죠. 시장의 주도 테마는 못 된다라고 저희가 딱 잘라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고요. 주도 테마는 못 된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순하게 뉴스랑 그냥 제목만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는 거에서 넘어서 그 수준은 아득히 넘어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200개, 300개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채널에 들어와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들만 놓고 보셔도 충분하다.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. 저희 댓글에, 영상 댓글에 요 링크가 하나 있으니까 클릭하면 자동 입장 가능하고 평생 이용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시고요. 저희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무료 체험을 진행한 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더 이상 무료 체험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저희가,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체험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9월 마지막이기도 하고 여러분 저희 허브경제TV의 마지막 체험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이따가 여기다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거든요. 그 링크 클릭을 한 다음에 나는 삼성 공조를 보고 있다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니까 꼭 신청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 허브경제TV 마지막 무료 체험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